언젠간 슈퍼개미. 아 이거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거 보이 앞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야겠어.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뭐 늙어서 빠지는 건데 뭐 늙어서 빠지는 거가 탈모 유전자가 있어. 내가 젊어. 굉장히 사실은 동안이야. 나는 근데 동안인 게 굉장히 컴플렉스였거든. 나 30대 초반까지 술 마시러 가면 민증하고 이게 잘한 게 아니라 나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 어려 보이는 게. 근데 이제는 그거 없어서 좋아. 머리 빠져서 괜찮아. 뭐 내가 뭐 누구 뭐 애인을 만날 것도 아니고 괜찮아. 뭐 자기 뭐 나 머리 빠지는 거 상관없잖아. 상관 있어도 할 수 없어. 안 심을 거야. 괜찮아. 뭐 외모가 중요해. 난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진짜 거짓말 치고 원빈이 나한테 와가지고 얼굴 좀 우리 바꾸면 안 될까 그러면 니키 어디 잘생긴 얼굴하고 그 바꾸려고 만족하고 살아. 뭐 자기를 자신을 사랑해야지. 내가 나를 사랑 안 하면 누가 사랑하겠어. 그리고 나이가 40대 되니까 아니 난 너무 좋아.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거든. 너무 사회 일찍 나와가지고 나이 얘기 나고 그런 거 있잖아 한국 사회에서. 근데 이제는 아직 뭐 난 몸은 청년이고 나이는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한 70대 만나도 애도 셋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애들 취급 안 당하고 뭐 좋지. 너무 좋은데? 40대에 난 되게 잘 될 것 같아. 점쟁이가 올해부터 엄청 잘 된대. 그리고 다른 점쟁이가 또 그랬어. 돈을 저 포크레인으로 막 퍼담는다고. 아니 근데 누가 뭐라고 해도 너 망해요 하든 신경 안 쓰고 너 잘 돼요 해도 별로 신경 안 써. 그냥 잘 되겠지. 난 항상 그냥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 오늘 사실 일어나자마자 장 딱 보고 아휴 나가리네 그러고 잤어. 원래 평소 같으면은 자전거 타러 간다든지 놀러 가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이거 나가지도 못하고 한 며칠은 스쿼드맨 스타일로 내 계좌를 쏘는 것 같더라. 딱 내가 보유 종목 내가 비중 높은 것들만 아 내가 단타쟁이 아니야. 단타를 그것들 갖고 치는 거지 또 비중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만 딱 정조정해가지고 며칠 동안 한 커드물 살로 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내가 판 것도 뭐 NHN도 뭐 쫙쫙 날라가지. 아 그리고 쿠컴시도 그거 다시 매수 자리인데 내가 그거 놓쳤어. 아 정신 집중했어야 되는데 못 샀는데 막 쭉쭉 날라가지. 뭐 판 것들은 날라가지. 들고 있는 것들은 정밀 포격 때리지. 아니 아, 아침에 아 그냥 잠이나 자자 그러고 또 자. 아 밤새 펑펑 잤는데 또 자니까 또 자지더라고. 오늘 매매도 안 했어요. 아, 매매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수수료만 나가지. 아, 쉴 때는 또 쉬어야지. 또 급등 뭐 내 거 나오면 뭐 돈 좀 팔아주는데 급등도 아니고 잔잔하게 좀 오늘부터는 받치면서 조금 올라주네. 계좌가 조금 올라주네. 기다려야지 뭐. 기다릴 때가 필요해요. 매일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 연초는 장이 좋았다 그랬잖아. 조금 이제 뭐 한 주는 좀 쉴 때도 있는 거야. 매매해봤자 수수료만 나가고 뭐더러 매매를 그렇게 해. 그거 누가 물어보더라. KB금융 손절 쳐야 되냐고. 근데 저 같으면은 저는 솔직히 이거 뭐 제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뭐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나는 이거를 더 물타. 이거는 나는 더 물타. 그리고 사실 걱정은 없어. 근데 왜 맨날 이게 52주 신고가로 계속 떨어지느냐.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정부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 정책 때문에. 이거 제가 항상 사람 이야기 안 하고 정책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사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다 친인척인가 봐. 우리 아버지를 막 욕하는 거 그런가 봐. 아니 난 누굴 미워하지 않아. 나 뭐 VIP를 뭐 미워하고 뭐 그렇지 않아. 자 정책이 진짜 말도 안 돼. 너무 경제 문맹이야. 경제 문맹들이 정책을 땄어. 지금 뭐 강제로 영업 못하게 하고 오히려 님이 떨어진다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올랐어. 기준금리가 올랐으면은 대출금리도 올라야 되잖아. 근데 대출금리가 떨어졌다니까. 그럼 예대마진 님이 예대마진이야 맞나? 아니 예대마진이 줄었단 말이야. 예대마진이 줄었어요. 은행 건전성은 너무 좋아. 지금 대출에선 절대 안 터져. 보면 은행 PBR이랑 보면 너무 좋아. 이거 사실은 번 돈 다 족족 다 배당해줘야 돼. 근데 지금 그걸로 쪼니까 빠지는 거지. 근데 다 왔어요. 빠지는 것도 뭐 한계가 있지. 그리고 대출 규제 있잖아. 나는 올해까지가 끝이라고 봐. 올해 그 내년부터는 풀어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또 제 지인 중에 사채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많더라. 그분은 이제 대출쟁이니까는 잘 알지. 근데 아는 거야. 지금 외곽 쪽에서 막 무너지잖아. 이러면 또 사람들이 야 너 부동산 많으니까는 너 뭐 네 위주로 생각하고 그래. 아니 나는 진짜 안 그렇다니까. 나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파주 쪽에서 나 대박 났거든. 파주 쪽이 진짜 대박 났어. 지금 4년 연속 전국 땅값 상승률 1위야. 내가 있는 땅이.
연 144%가 연 144%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야. 실제로는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근데 그거 내가 올랐다고 그거 갖고 내가 잘못된 정책을 옹호하고 아 잘해요 하고 아니 그런 사람 아니지. 전문 투자자는 그러면 안 돼. 나한테 득이 돼도 깔 건 까고 나한테 반대가 돼도 어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 돼. 어떻게 사람이 다 잘해. 어떤 VIP나 마찬가지인 거야. 어떻게 다 잘하냐 사람이. 그리고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친구들을 심어놓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아쉬운 게 너무 자기 친한 사람들 갖다 박았는데 건교부랑 기재부는 진짜 전문가를 갖다 박아야 되거든. 근데 너무 친구를 박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진짜 경제 문맥이 너무 심해. 그럼 또 이런 얘기 한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정부에 그 요직에 연구원들이 있는데 연구원들이 그 사람들이 너보다 너 냉철이보다 훨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한 사람들인데 어 그 사람들이 낸 정책인데 네가 뭘 알고 그런 얘기 한 그런 분들 있을 거야. 근데 조직에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연구원이야? 공급 이제 아주머니가 오셨어. 그래가지고 아 다주택자 때문에 다 죽는 거래.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그런 얘기를 하면 거기서 내가 연구원인데 처자식 있고 한데 내가 거기서 아 아주머니 그게 아니에요. 아주머니 그 집값이 떨어지면은 그 전에 사람 소득이 먼저 떨어져요. 그래서 10억인 집이 떨어지려면은 소득이 먼저 100만원 떨어진다면 그 다음 5억 되는 거예요. 그럼 갇혀서 본 소득이 적어가지고 실제로 집 사기는 더 어려워져요. 이렇게 그냥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잖아. 그거 아줌마한테 기싸다고 맞아. 딱 맞으면서 이 니 깐놈이 뭘 알고 어? 나 장관이야. 그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니까. 초자식들 있는데 그럼 너 어떻게 하겠어. 딱 장관 아이고 장관님 아이고 옳습니다. 장관님 짱 이거 해야 된다니까. 연구원도 말 못해. 그냥 위에서 딱 하면 나 자리 보존해야지.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그냥 지금 은행주는 그런데 버터에 종목에다가 오히려 더 태워야지. 싸잖아요 싸잖아. 근데 나는 이제 종목 풀이 많으니까 그냥 걔는 손절 안 치고 내비두고 다른 거 하면 배당 많이 줄걸? 배당 좀 줄걸? 괜찮을걸? 배당 한 4% 되지 않을까? 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배당 한 4% 될 거예요. 그래도 돈은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그 은행금리 지금 뭐야? 은행에 넣어봤자 얼마죠? 2%나 주나? 어? 2% 주는 거의 2배 아니야? 배당세 내도 한 거의 2배 가까이 될걸? 뭐 버티는 거지 뭐. 그 오히려 번 돈 갖다가 더 태우면 반등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아 이거 종목 상담실이 돼요. 사연 상담실 때문에 오늘 주식 얘기는 안 하고 갑자기 저 정부 얘기 나오고 부동산 얘기 나오고 저거 됐네. 아 오늘은 뭐 저거 없으니까 우리 뭐 잡다하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뭐 특별한 거 없어. 근데 나는 미세먼지주들이 사실은 오늘이 피크고 이제 내일부터는 사라지거든. 그래서 어제 주가 보고 나는 아 이제 끝났다 이제 끝물이네 딱 했는데 오늘 올라. 오늘 올라. 어이 보통은 좀 미리 적어야 살 텐데 오늘 오르더라고. 아니 잡지 플레이를 잘해야 되는데 아 맨날 회사들 너무 좋은 걸 사니까 주가가 이 모양이지. 회사 좋은 거 사면 안 돼. KB금융 회사 좋잖아. 그러니까 회사가 있는 거. 지금 그래. 지금 잡주들이 잘 가. 이거 이거 잡주들 주주들이 이거 찾아오는 거 아니야? 종목명은 얘기 안 했으니까. 어이 우리 저번에 회의할 때 잡주들 많이 나왔는데 막 대박 잘 가. 막 쭉쭉 날라가. 아 잡주를 해야 되나 이거. 알면서도 손을 못 산다니까. 아 그리고 또 그거 물어보다 안국약품 왜 노리셨어요? 오늘 바이오 빠지는 거야 역시. 오늘 그래 오늘 내 종목들이 좀 반등하더라고. 내 바이오들. 아 이거 어떡해. 미안. 근데 내가 형 파는 건 아니나 없어. 안국약품 왜 사고 싶었냐고. 아 실적이 잘 나왔어요. 실적 잘 나왔잖아. 그래 노리고 있었지. 노리고 있어. 내가 원하는 딱 가격대 오면 살 거야. 뭐 날라가면 할 수 없고 종목 많은데 종목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연연해야 될 사람도 있겠지. 종목이 없으면 뭐 한 종목 두 종목 가지고 있으신 선생님들 뭐 사모님들 형 누나들은 뭐 나보다 더 잘 알아. 은행 들고 있으면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나보다 잘 알지. 은행은 PBR만 보면 되잖아. 은행은 가장 중요한 게 상각만 보면 돼. 또 교육분 아는 게 너무 이거 언더커버 바본데 이거 바보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 막 이거 똑똑한 척을 해야 돼.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재사연을 할게. 재사연 딱 했더니 앞으로 이제 부자 마인드가 뭐고 이제 가난한 마인드가 뭔가 이런 거 물어보시고 재밌을 것 같아. 그것도 이제 계속 할 건데 우선 재사연을 하면은 이거 횡노잼이겠지? 나 오늘 남은 장 또 성토하시고요. 내일 또 방송 못 할지 모르겠는데 그 화요일 날 우리 그 강습이 미뤄져가지고 내일로 됐는데 오늘 저녁에 뭐 부동산에도 뭐든 찍으면 내일 올리고 못 찍으면 하루 또 쉬고 우리 뭐 편안하게 하는 거지. 아 샀다가 좀 아쉽긴 한데 이거 샀다가 아쉬운데 한데 이거 빨리 끊고 이거 내일 거 찍으러 가야 돼서 들어가세요.